엄마 나왔어. 2시가 밖에 나갔다 왔으면 손 씻으라고 했지? 아 알았어 엄마. 잔소리 시작이다. 두식아, 요즘 학교 성적은 어떠니?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? 두식이가? 에이구야 뭐 그럴 리가 있나. 두식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. 아니야, 나 공부 열심히 하거든. 알지도 못하면서. 두식아, 그래서 성적이 몇 점이냐니까. 엄마 뉴스 좀 봐. 저거 뭐야 저거. 으이가 말 돌리게. 뉴스에 뭐긴 뭐야. 안녕하십니까, 긍정 뉴스입니다. 속보입니다. 원숭이 두창이 해외에서 번지고 있어 국내에서 해외 입국자들을 철저히 검사 중입니다. 코로나 이후에 또 원숭이 두창이라니 이거 큰일이네. 야 이거 봐라. 헐 두시가 너 팔에 그게 뭐야? 히히 너희 이거 모르냐? 그게 뭔데? 아토피야? 으이그 바보들, 이거 원숭이 두창이잖아 바보들아. 에이? 헐 뉴스 요즘 빠들썩한 원숭이 두창? 그래 바보들아, 나 원숭이 두창 걸렸어. 헐 안 아파? 학교는 나와도 돼? 아프지 자식들아. 그래도 형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원숭이 두창에 걸린 몸이다. 에헴, 나는 앞으로 뉴스에도 나올 거고 유명해질 몸이니까 사인들 받아두라고. 뭐야 두시가, 뉴스에 나올 걸 좋아할 게 아니라 어서 병원에 가봐야지. 야야, 앞으로 많은 기자들이 와서 취재할 텐데 뭐하러 내가 병원을 가냐? 민지 너 자꾸 까불면 원숭이도 차 옮긴다. 내 팔에 스치면 너도 옮겨질걸? 에이! 야 뭐하는 거야, 저리 가. 무서워, 저리 가라고. 난 전화 무적이야. 그러니까 까불지 마. 자 너희들 수업 종친 거 못 들었어? 빨리 앉아. 선생님, 두식이 원숭이 두창 걸렸다는데요? 뭐? 두식이 너 원숭이 두창 걸렸다고? 너 어떻게 학교 나온 거야? 네? 그게 아니라요. 맞잖아, 너 팔에 원숭이 두창 걸린 거 보여줬잖아. 여보세요? 여기 저희 반 학생이 원숭이 두창에 걸렸다고 하네요. 어서 빨리 학교로 와주세요. 어서 이걸 입으렴. 더워요. 어서 병원으로 이동하자. 아 싫어요, 저 가기 싫어요. 두시가 어서 가야지. 병원에 가야 치료를 받지. 아 사실 선생님 저 원숭이 두창 아니에요. 뭐? 그게 무슨 말이니? 원숭이 두창이 아니라니. 그럼 거짓말이었던 거야? 너 때문에 중요한 환자들을 놓치고 있잖니. 두시가 너 때문에 선생님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. 이게 뭐하는 짓이니? 열심히 일해주시는 의료진 분들이 너 때문에 시간 낭비라면 정말 아파서 치료받아야 할 셈이 못 받아. 죄송해요 선생님, 그냥 단지 관심 받고 싶었어요. 헐 김두식 대박 관종이네. 노답이다 진짜.